지금까지 30분 달렸습니다. 오늘 7시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요. 아 이제 진짜 7시만 되어도 햇볕이 쨍쨍해요. 대략 한 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0도 정도, 25도 정도 떠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햇볕이 쫙 내리쬐는데 이게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늘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햇볕이 내리쬐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30분, 40분 넘어가니까 덥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햇볕이 태양이 빨리 뜨고 점점 이제 따가워질 거라서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때 그런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것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힘들어.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이런 날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평소에 제가 안양천 타고 안양 방향으로 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 방향인 목동 한강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리조트도 이쁘네요.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와.
네, 저는 방금 오늘 달리기 마치고 저희 아파트 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1시간 달리기 하는데요. 오늘은 50분 달렸고요. 그리고 그것도 진짜 편안하게 달리고 게다가 중간에 한 두 번 정도는 또 걸었어요. 한 200m, 300m.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달리기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일 포커스런이 있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제가 달리기 하면서 오늘 아침 러닝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따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 걸리시는 분들 중에 무리한 달리기를 해서 퇴행성 관절염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왜 이제 그게 생기냐면 이 무리하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했느냐. 만약에 페이스를 내가 굉장히 높여서 달렸다. 아니면 굉장히 뭐 먼 거리를 갔다가 한 번에 달렸다. 아니면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인터벌 훈련이라든가 언덕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강도를 높여서 달렸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내 능력치를 초과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도가 내 몸이 지탱할 수 있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강도까지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니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기간이 짧을 때입니다. 굉장히 짧을 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능력치까지 하는 거라면 뭐 지금 당장 훈련을 해도 괜찮다, 내일 당장 훈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단계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 계단이 높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하나, 두 개만 만들어놨다 쳐요. 그러면 폭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높이가 어느 정도냐는 내 능력치에서 몇 퍼센트냐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계단을 그냥 촘촘하게 만들었다. 촘촘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언젠가 도달하는 시간은 좀 느리겠지만 당연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는 부담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퇴행성 관절염 같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능력치를 뛰어넘는 훈련은 대부분 잘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해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 능력치에 맞는 훈련을 하긴 하지만 기간은 너무 짧게, 욕심이죠. 빨리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남은 대회, 다른 대회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단축시켜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어떤 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간이 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근데 내가 지금 능력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 대회는 대회의 경험을 한다고만 생각하시고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 대회를 노려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번 대회에 어떻게든 맞추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욕심은 조금 줄이시고요. 달리기는 길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기간도 길게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나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장기간 달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길게 보고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얘기 드리고요. 와, 지금 여기 꽃가루 진짜 심하네요. 여기 아파트 테이블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세상에. 와, 요즘 이렇습니다. 이 송화가루인데 아파트는 소나무에서 가루가 막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관지 약하신 분들이나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이니까 봄 달리기 하실 때 이런 것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엉덩이 오지 마. 엉덩이 됐겠는데? 와. 까만색인데. 아유, 엉덩이 되겠다.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